공원의 요정 활동을 잘 지켜보았습니다. 그런데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요정 활동 훌륭하게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마음 푹 놓으시고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. 도저히 초선 의원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하게 잘합니다. 한 10번 정도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. 저는 4년 동안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했는데. 그리고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 아주 단골 그 대표 선수입니다. 아마 과거에는 대정부 질문 서로 하려고 막 경쟁이 심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. 근데 할 때마다 아주 속 시원한 그런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 대정부 질문 수능을 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잘 지켜봤습니다. 이런 놀라운 일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하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존경하는 김선 의장님은 닮기도 했겠지만 김 의원의 책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 덕분에 힘든 고비마다 지혜롭게 넘길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절절히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. 이처럼 신앙심이 깊고 늘 섬김의 자세로 살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김선동 의원입니다. 본인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은 보배로 꽉 찬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서로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김 의원의 꿈인 만큼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김 의원 더욱더 많이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멘!